주말 일로 와봐. 자주야. 이 아이고 이러고 있으면 네가 네 손질 같이 풀자. 지금 내가 대충 팔을 좀 차버리고 그럼 네가 이러고 있을 동안 우리 계속 저기서 네 눈 쉬어라고. 그래 알았어. 너무 창피하지? 못해서 저런 거야 우리가? 한민이가 그랬던 것도 처음이에요. 다 어려워하고 있을 때 잘하자 잘하자 약간 이랬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를 약간 버리는 느낌? 그래서 또 저는 저대로 섭섭하고 다비가 풀자고 했는데 왜 안 풀었어? 전 다비한테 지금 제일 많이 맞았어요. 야 나 지금 약간 많이 다운돼 있어가지고 이제 걱정돼가지고 난 정말 오늘 처음으로 멤버들이 너무 못 믿었어. 본방 때까지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. 넌 어떻게 보면 우리 팀 리더잖아. 우리 버린 느낌 약간 아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 왔다고. 웬만하면 내가 다 감수를 하고 웬만하면 믿겠는데 이길 수 있겠다 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. 처음부터 이렇게 분위기 자체를 깔고 가고 지난 형이 다 처음인데 그냥 뭔가 그냥 다 좌절을 한 느낌으로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일으킬 수가 없더라고. 내가 뭘 어쩌겠어. 그렇다고 니까지 그렇게 내려가면 좀 못 받을 거야. 난 이해하는 게 살면서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된 것 같아서. 그래도 적어도 우리 셋은 3년 했잖아. 난장판을 만들어줘야지. 우주아 잘하게 잘하다. 많이 다운돼 있었잖아. 좀 오바를 한 거 맞지? 맞아. 내장 됐어 가자. 아니지 기분들이 많이 안 좋구만. 알아 나 때문인 거. 그냥 막 소리 질러도 되고 막 안 불러도 되니까 그냥 자기 필에 막 취해서 하자. 본문에서는 다 잘할 거라고 난 믿어요. 비특하네. 왕나야 저런 생각하는데 지금. 대한 형 지금 몇 살 많았는데 울고 있어요? 세 개 더 먹었네. 대한 형 왜 울어요 지금?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안 풀었으면 영향을 미쳤겠지만 일단 풀었고 저희가 무대 체질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